가자, 가자, 가자. 어, 네. 여시오. 안녕하세요, 차이의 막둥이 태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 놀이터에서 만난 여자랑 그 어떻게 됐냐? 아, 제가 요구르트 한잔하고 미끄럼틀까지 갔습니다. 요구르트 한잔하고 미끄럼틀까지. 네, 이 태민 군의 전문은 이 각기입니다. 각기. 그리고 이 친구의 전문은 객기라면 힝힝. 그게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고요. 혹시 정말 0.0001%지만 혹시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선물을 갖다 놓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믿지 말아요. 사실 산타 할아버지는 많아요. 가짜라서 제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저요? 이번 주 13위가 헌이라고 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이번 주 13위는 옥주현 선배님의 헌이야. 팬 여러분들 사랑해요. 우리 형들 사랑해요. 아우, 스탑. 그렇게 하면 절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장은 좀 더 크고 명확하게 이렇게 메리저 형 사랑해요. 샤이니 멤버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가수들 사랑해요. 미안해. 부정강세로 파워루키에 진입한 지아의 사랑해. 미안해가 이번 주 11위. 이분은 몇 살 정도를 보이십니까? 10번. 제 아들이. 어허. 17살이고요. 오! 그럼 17번은 뭐야? 태민아. 야, 엄마야, 태민아. 태민아. 왜? 내가 네 친구인 줄 알았니? 네 애미다. 아니. 이게 없나 봐. 막 띵가띵가띵띵 막 이렇게 친 막고 징 말고 징 말고 징 말고요. 깽가리 깽가리. 사태가 왔다. 그래. 배급 빠져, 한 사람씩. 배급. That their popularity was due to their incredible dedication. Even during breaks, they were practicing. 혜민아, 나랑 얘기할까? 과연 누가 준비를 했어? 못해줬다. 대신 너무 거하게 차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멤버들이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다. 누굴까요? 네. 주변에서 후배분들이 네. 아이돌을 꿈을 꿔요. 네.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네. 경우는 일단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를 얻고 싶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정말 이제 가수가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도 연락이 이제 끊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를 네.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네.
아, 지금 아, 형들이 막 마음이 아픈가 봐. 계속 토닥거려주고. 귀여워서. 네, 네. 너무 귀여워요. 아, 멤버 간에도 귀여워요? 무슨, 아니, 무슨 말을 해도, 아,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진짜? 자기 매일 보는데도? 저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네. 형,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인터뷰할 때마다 이제 태민 군이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그러면. 옆에 있으면 진짜 얼마나 웃긴지 참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실제 생활은 어때요? 그럼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주먹질을 본 적 없어요? 네, 저희 주먹질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아직은?